한국 사이트 분위기 요약. DC, 꿀잼 드립의 원산지인 DC. 파릇파릇한 뉴비인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DC는 좀, 저도 이제 하지만은, DC는 이제 약간 문화 수도 같은 느낌이야. 인터넷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인터넷 문화의 어떤 성지, 수도, 그런 느낌. 인터넷 문화의 어떤 그 르네상스, 기반을 다진 게 사실 DC죠. 엄청 오래됐죠, DC는. 각종 어떤 갤러리들이 있고. 저는 이제 그 바이크 갤러리를 봐요. 루리앱. 좀 씹덕 느낌 많이 나지? 야민정음의 시초. 1밴 넘어갑시다. 네이트판. 왜 쓰니야? 무슨 일이야? 남친 군대 갔을 때딱한번딴 남자랑 떡친 적 있거든. 근데 남친이 헤어지재. 읽지도 않고. 와, 진짜야? 와, 개쓰레기 새끼네. 이거 한남수는 어디 안 가, 리얼로. 이러니까 한남수로 듣는 거지. 병신년 또 줍자죠? 짤 하나로 정확하게 묘사했네. 남자 아이돌 벗은 짤 이제 올려놓고, 야, 오빠 복근 좀 3개월 빌려줘요. 빨리 좀 하게. 불알 뜯어. 아파트 뽑아. 오빠 나 몰래 연애하면 뒤져요? 여자 아이돌 사진 딱 올라오면은, 아우, 쟤좀 별로지 않아? 인성 별로란 소문이 있던데. 게다가 뱃살도 너무 쪘어. 성형이 그런 거 나서 좀, 성형티 그런 거 나서 좀 별로야. 여긴 잘 모르겠다. FM 코리아. 씨발 페미녀. 페미 대통령 문재양 뒤져라. 어딜 가나 정상이 없다는 거지? 응? 아, 어서 오세요. 유튜브 댓글. 잼민이. 아니, 근데 유튜브는 이제 고소가 안 된다라는 그게 이제 있다 보니까 해외 서버는 고소 안 됨. 그래가지고 너무 선 넘는 애들이 많긴 많아. 페이스북. 페북은 이제 뭐 끝나지 않았나? 페북이지 않았잖아요. 우리 카페는 찐따들이 많아. 여기 나와 있잖아. 내덕. 내덕 특 나오잖아. 쿨찐. 근데 그것도 맞잖아. 나 자고 있을 때 카페에서 한번 소란 있었다며.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누가 최고인가? 누가 세계관 최고인가? 그걸로 댓글 400개 달고 지랄들 떨었다며. 미친놈들아. 기괴한 가면, 이게 뭐야?
흑인 흑가면이라고. 16세기에서 19세기에 신대륙으로 잡혀온 흑인들에게는 흙을 먹는 습관이 있었다고. 왜 흙 먹으면 안 되지 않아? 맹장 걸릴 텐데. 여러 가지 맛의 흙을 모아가지고 거래하는 시장이 생길 정도였다고. 하지만 흑인 노예들의 주인장님들은 흙을 먹는 게 여러 질병을 초래한다고 여겨서 자신들의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서처럼 마스크를 씌운 채로 들판에서 일을 시켰다고. 야, 존나 잔인했다. 야, 이래서 내 귀신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흑인 귀신이 생길만 하지 않아? 이 정도면은? 어? 이 정도의 학대를 받고 이 정도의 그 억압을 당하면 흑인 귀신이 진짜 많아야 되지 않냐고. 귀신의 개체수가. 이래서 흑인 귀신이 안 보인 별로 없잖아. 이래서 귀신을 안 믿는 거야. 진짜 팩트 아니야? 아니 나 진짜로 하는 얘기, 진지하게 하는 얘기라니까? 귀신 없다고 믿는 이유가 흑인 귀신 본 사람들이 많이 없어. 나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귀신 안 믿는 이유가 흑인 귀신이 없기 때문이야. 거의 없어. 자, 이부 방송 흑인 귀신 외계인 토론 시작합니다. 요즘 역사 인식 수준. 6.25의 발발연도를 헷갈린다고? 야, 진짜 씨. 이건 아니지. 6.25가 언제 일어난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귀신은 밤에 나타나는데 밤에 어두워서 흑인 귀신은 안 보임. 여기도 모르시는 것도 계시네. 6.25 같은 전쟁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죠. 역사 교육을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야, 이건 진짜 심하다. 저걸 모르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야, 성지고인 나도 알아. 세상에. 잊지, 기억해라. 코드 기어스를. 니엠비 생일이나 기억해라. 아이고, 아이고, 생일절. 아이고야. 존나 웃기네. 다음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예능을 망친 주범 아형 장난. 할만? 한? 이게 뭐야. 어렸을 때부터 아빠 옷을 다리는 게 취미였다. 그래서 김희철이 자기 옷을 다려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자 아이린도 장난으로 정색 빨고 옷을 던졌어. 김희철이 미안하다고 깨갱하고 마무리된 장면. 근데 아형 저거 말고도 여자 연예인 대우 거슬리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이린 정도라 저렇게 정색하고 바로 티냈지. 일본 예능이랑 다를 게 뭐냐. 진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분만 나쁘다. 둘이 친하지 않나? 찬반좌. 김희철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스엠 소녀시대 나와도 막 전남친이나 담배 드립치고 개친하게 됐었는데 왜 아이린에 대해서만. 난 아이린이 저기서 웃지 않았다는 게 좋았다. 딸벌 된 애들한테 맨날 누가 이상형이냐. 유재석이 저러는 거 봄? 아재들 존나 역겨워. 맞아. 그거는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 내가 팸인가? 아니 존나 어린 그 나이 차이도 막 20살 이상 나는 그런
그 여자 아이돌들 이렇게 초대해놓고 유부남들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이상형이냐고 그런 걸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막 그걸 막 되게 좋아하고 그러던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다 대본이잖아, 넘어가. 아니 너무 어리잖아. 유부남도 있고 그런데. 에바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김숙이나 성훈이는 괜찮고? 김숙이랑 성훈이가 하는 짓이 제일 역겨웠지. 아직도 잊을 수 없어. 신화, 앤디, 또 몇몇 있었잖아. 어? 무한걸스, 그 버스에다 데려다 놓고, 막 묻고, 뽀뽀하고, 야추 만지고, 존나 불편하지. 아는 형님 예전에 재밌긴 했었던 것 같은데 나도 요즘 안 보긴 해. 왜냐면은 약간 홍보 프로그램이 돼버린 그런 느낌? 연예인들의 어떤 예능 그 등용문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락한 것 같아서. 근데 공영방송 지금 MBC, SBS, KBS 본지꽤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나도 한 1년 넘어가는 것 같은데. 1년이 뭐야? 2, 3년 됐을걸? 그나마 내가, 나도 되게 돈 아까운 게 우리 집이 이제 KT 그거 묶어놨단 말이야. 인터넷이랑 TV랑 모바일이랑 이렇게 묶어갖고 요금제 하면 굉장히 싸요. 공영방송 볼 바에야 소주방송이란다. 근데 그게 있어. 지금도 IPTV 계속 돈 내고 있거든. 달에 한만 원씩인가 나가는 것 같아. 돈 너무 아깝다. 근데 저거 유일하게 보는 이유가 뭔줄 알아? 1년에 한번 쇼미더머니 할 때. 쇼미더머니는 어디서 안 틀어줘. 인터넷으로 절대 못 봐. 웨이브라든지 이런 데서 절대 안 나오고, 그거 어디서도 볼수 없어. 그래서 쇼미더머니 보려고 내가 IPTV를 아직까지도 지금 달아놓고 있는 거야. 생방송으로 보려고. 쇼미더머니는 생방으로 봐야 생방 못 참거든. TVing이 나와? 나와요. TVing 얼마니? TV는 그 공짜로 볼수 있잖아요. 저 지금 뭐 알지도 못하면서 공짜로 본대. 뭐 KT 모시기 해가지고. 그건 다른 건가? KT에서 나오는 그 생방 이렇게 모바일로 볼수 있는 거 그에도 쇼미더머니는 생방으로 못 보게 막아놨더라고. 다른 거 SBS나 이런 것들은 뭐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아. 그래서 IPTV를 내가 아직도 보긴 하는데 쇼미 때문에 달에 만 원씩 내고 이렇게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공영방송 자체를 안 보긴 하지만 그리고 JTBC지. TV JTBC인데. 공짜로 볼수 있네요. KT 그거 해가지고 멤버십. 아닌 게 멤버십을 해도 봤거든 내가. 네. 봤는데 그 엠넷은 생방으로 못 보게 나와 있더라고. 아, 그래요? 쇼미더머니는 생방으로 못 보게 해놨어. 모바일로 못 보게. 본방사수 하라고. 자기네들 광고비 챙겨야 되니까. 그렇구나. 근데 아는 형님은 진짜 그렇게 된것 같아. 약간 아이돌들의 어떤 등용문, 그런 느낌? 맞아. 너무 오래됐다. 마지막을 언제 봤는지도 기억을 못하겠어. 그나마 가끔씩 그냥, 근데 요즘 TV에 나오는 것들도 SBS나, 아무튼 방송 3사 전부 다 유튜브로 짤막하게 편집해갖고 내보내잖아. 유튜브로 그냥 쓱 보는 거야. 그러다가, 와, 이거 존나 재밌겠는데? 하면은 보지만 그래도 안 봐. 대충 요약돼 있는 거 보고 아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래 보는 거지. 나 혼자 산다 이런 것들 막 나오잖아.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냥 아이고 까다 형님. 감사합니다. 우리 설국티켓 형님께서 입벌국에 나이다 나이다 고맙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무너졌냐? TV 본지 개 오래됐다. TV라는 게 이제
내가 너무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아. TV 이제 너무 우리 생활 속에서 멀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나만 느끼나? 그치? 졸라 오래됐어, TV 본 지 진짜. 요즘 그리고 집에 좋은 TV 있어도 그 TV가 그 스마트 TV인지 아닌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유튜브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요즘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TV 진짜 알뜰하게 알뜰살뜰하게 야무지게 보는 방법은요, 중소기업 거 삼성 패널 쓴 그런 큰 TV를 하나 사요. 삼성이나 LG 정품으로 사면은 굉장히 비싸요. 네, 뭐 괜찮은 거 뭐 하나 살려면은 막 몇백만 원 갱 넘어가거든요. 그러지 말고 백 몇십만 원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막 70인치 그런 중소기업 거, LG 삼성 패널 쓴 거, 그거를 사요. 그 다음에 저 그 뭐죠? 우리 샀던 거? 그거 세탑박스. 세탑박스를 하나 사요. 그 안드로이드 세탑박스? 안드로이드 뭐뭔데? 가르쳐줄게. TV를 중소기업 거를 70인치 80인치 잘 사요. 존나 큰 거를. 그 세탑박스를 하나 사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구글 크롬캐스트 맞아. 그걸 사면은 저 뭐였죠? 저 디즈니, 애플, 그리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OTT를 다 깔아서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그 결제는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인터넷만 딱 연결해갖고 그렇게 쓰면 돼요. 지리죠. 이걸 누가 몰라,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은근히 많아요. TV에 유튜브 깔렸냐? 물어보는 애들이 많아요. 멍청한 애들이. 그거 아닌 사람들이 스마트 TV 사시면 돼요. 스마트 TV를 사는 거 자체가 굉장히 돈이 오히려 더 들어가니까 스마트 TV를 사지 말라니까요. 제 말을 들으세요. 중소기업 거 유튜브에서 좋은 거 TV 하나 70인치 80인치 하나 사시고, 예? 구글 크롬캐스트 지원되는 그걸 사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다 깔아서 쓸 수 있어요. 핸드폰에서 구글 그 앱 깔아서 쓰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면 여러분 훨씬 더 깔끔하게 먹혀요. 전기 도둑이다. 안 볼 때 코드 뽑아놔. 뭘 돌아가. 하나 더 기능 야무진 거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TV랑 PC가 가까이 있잖아요. 스팀 게임 하시는 분들 은근히 있잖아요. 배그도 스팀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러면은 스팀 링크라는 게 있어요. 스팀 링크. 이게 뭐냐? 큰 거실에 게이밍 PC가 있어요. 저 한 3m 정도 뒤에 TV가 있어요. 구글 셋탑박스를 사요. 스팀 링크를 깔아요. 연동해요. 집에 와이파이 터지죠? TV에서 누워가지고 콘솔 게임 하는 것 마냥 내 집 TV로 PC랑 셋탑박스랑 이렇게 연동돼갖고 TV 화면 80인치짜리 큰 거 보면서 스팀 게임 할 수 있어요. 우린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쳤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이게 뭐야? 너무 징그럽다. 1870년에 발행된 일본의 기괴한 신문. 1870년도에는 일본에서 신문도 있었어? 엄청 대단한 나라였구나, 일본. 우리나라는 1870년도에 신문이라는 개념이 있었었나? 자, 굉장히 기괴한 좀 그림인데요. 남편의 유언대로 유산 500엔과 함께 매장했다.
친척들의 게임에 의해서 유산을 다시 파낸다. 7.15 친척이 만두 등 간단한 선물을 그녀에게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만두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날 밤 두 마리의 귀신이 찾아와 그 귀신들은 만두를 먹고 토열했다. 자, 이 그림. 파충류와 썩은 고기를 먹는 소년을 발견했다. 시집간 딸이 여성의 생식기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혼당했다. 그 소문을 들은 마을 남자들이 딸을 억지로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장으로 향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의 아버지가 부적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건네주었다. 경찰관이 게이샤 코스프레를 한 남성을 체포했다. 아,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자신의 어미를 죽인 개에게 복수하기 위해 새끼 고양이가 개싸움에 끼어들었다. 귀신이 자고 있는 목수의 아내를 습격했다. 붙잡힌 강도가 늑대에게 잡아먹혔다. 부부싸움으로 광분한 남편이 아내와 자식을 살해했다. 물에 빠진 갓난아이를 소녀가 구했다. 보답으로 5엔을 받았다. 남자는 전부인을 죽였고 그 전부인은 참수형을 당했다. 딸이 내연의 관계로 추정되는 괴한에게 살해되었다. 야, 이거 좀 확실히 1800년도는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시대였구나. 아무리 일본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이 일본인들 차림새가 꽤나 잘 살았나 봐. 야, 이런 옷도 1800년도에 이런 복장이 가능했어? 엄청 잘 살았구나 일본. 1870년도 까마득하다 진짜. 아득해진다. 현재 욕을 뒤지게 얻어먹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근황. 팝스타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마 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전 세계에서 저기 굉장히 좀 그 탑10급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 몇이야? 10도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명이야 지금? 미국의 아이유라고 해도 되나? 220밀리언? 100만, 1000만. 2억 2천인가요? 2억 2천. 예. 기가 막히네. 무튼 이 테일러 스위프트, 테일러 스위프트가 SNS에다가 글을 썼어요. 의미심장한. 마치 우리나라의 그 얼마 전에 그 배우 중에 그 저 흠뻑쇼 뭐 이런 거 물 뿌린다, 살수처럼 물 뿌리는 거 같다가 그 뭐 어디다 뿌려달라고 했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 닉네임 이름이 뭐였죠 그분이? 예. 이름이 그 ELC. 예. ELC처럼 예, 좀 어떻게 보면 좀 소신발언을 한 거죠. 뭐라 그랬냐면요, 테일러 스위프트
올해 평균 미국인이 550년 동안 배출한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으며 4,300년 이상 동안 인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습니다. 뭔 말이냐면 미국인이 550년 동안 배출한 이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인도 사람들이 4,300년 동안 소비한 그것보다 더 많다. 그 말은 이제 즉슨 미국인들이 굉장히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환경 운동을 하자라는 뭐 그런 취지에 환경에 대한 어떤 저기를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갖자. 뭐 이런 얘기예요. 인도라는 그 나라가 상징성이 있잖아요. 가장 인구수도 많고 전 세계에서. 근데 이 인도 사람들이 전체가 4,300년 동안 탄소 배출하는 양이 미국인들이 550년 동안 쓰는 양밖에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그게 아니라 테일러 스위프트 자체가 배출한 탄소양 아닌가요? 전용기. 아니야. 봐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 저 SNS에다가 여러분들. 그랬는데 거기다가 알고 보니까 이 글을 쓰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반발을 한 거야. 거기다가 알고 보니까는 테일러 스위프트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8,293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전용기만 반년에 170회씩 뛰었었다. 자, 1년 기준으로 한국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1톤인데 예, 한국 1인당.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기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는 여기저기 공연 다니느라고 탄소 배출을 야무지게 어마어마하게 됐으면서 이런 환경을 생각한다고 자기 SNS에다 이런 글을 쓴다라는 것이 굉장히 모순적이다라는 얘기지. 테일러가 배출한 양이 미국인이 550년 동안 배출한 것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네, 테일러 자체가. 얘 하나가? 네, 전용기 오지기 뛰어가지고. 미국인이 550년? 네. 평균 미국인이 한 명이 550년 동안 배출해야 될 양을 혼자서 배출한 거예요. 이는 4,300년 동안 인도 사람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배출했다 이 말이에요. 한 명이. 그러니까 평소에 환경운동이 뭐 어쩌다 왜?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욕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평소에는 환경운동이 중요하다, 환경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까고 보니까 이제 본인이 댓글을 보세요. 뭔 말이야? 댓글 보세요. 댓글. 그러니까 얘가 미국인들이 550...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보세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올해 평균 미국인이 550년 동안 배출한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대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올해 예. 평균 미국인이 550년 동안 배출한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으며 4,300년 이상 동안 인도 1인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이 배출했다 이 말이야? 네. 그러면은 한 명이 가장 환경에 맞는 사람은 인도에 있는 1인 그 다음에 미국인의 1인 그 다음에 그걸 엄청나게 배출한 사람이 테일러 스위프트 이 말이 아니야? 그쵸. 테일러가 어. 사람 한 명이 550년 동안 배출할 양을 지 혼자 배출했다 이 말이에요. 몇 년도 안 돼서. 그랬구나. 평균.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기 전용기를 쓴다는데 뭐가 문제지? 할 수 있는데 테일러는 많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래, 이게 내 말이 그 말 아니야. 이 말 때문에 욕 먹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는데 자기 SNS에다가 환경 문제를 생각합시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에요? 내로남불이라는 거야. 그래. 맞아요, 맞아.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맞아. 그래, 내 말이 맞잖아. 맞아, 맞아. 최악의 세대라고? 아니, 아직도 이해 못했다. 이해했다니까? 테일러 스프 테일러 스위프트가 테일러 스위프트는 인도 1인 일반인이 4,300년 동안 탄소를 배출해야 될 양을 배출했다. 이걸 미국인으로 따지면 550년 동안 1인이 배출해야 될 그거를 테일러 스위프트는 배출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탄소를 엄청 쓴다는 거 아니야. 탄소를 엄청 배출한다는 거 아니야, 일마가. 그렇죠. 싸가지 존나 귀엽네. 그러니까 일반인이 평균적으로 1년 동안 그러니까 일마가 지구를 엄청 해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혼자 한 1200인분 한다는 이 소리예요. 너무한 거 아니야? 1200명의 그거를 혼자서 한다 이 소리. 아니 그래놓고는 SNS에다가 환경 문제 생각한다고 하는 게 너무 모순이 아니냐 이 말이야. 일마가. 그 다음이 메이웨더. 근데 메이웨더는 그런 것이 좆도 신경 안 쓰잖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없고 자기의 그 영향력 자체를 그냥 자기 돈벌이 이걸로만 쓰잖아. 오히려 환경 문제를 언급하고 그랬던 테일러 스위프트보다 가만히 그냥 탄소 많이 배출한 메이웨더가 상대적으로 더 그런 그거다 이 말이지. 오히려 쿨하지. 탄소 배출 엄청나게 하는 그 연예인들이 테일러 스위프트, 메이웨더, 제이지, 알렉스 로드리게스, 블레이크 셸턴, 스티븐 스필버그, 김 카사디안, 마크 윌버그, 마크 월버그 일마도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래퍼 트래비스 스콧. 야, 그 일마들한테 탄소세를 걷거나 그럴 저기도 없을 테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 일마들도 그거 하잖아. 봉사활동도 하고 뭐 영향력 자기 영향력을 어쨌건 가지고 기부는 한 번쯤 다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기부랑 좀 다른 문제 같아. 환경 문제는 그렇지 않아? 자기들이 돈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그거 갖다가 기부한다 그래서 지구가 뭐 더 환경 문제 환경적으로 더 나아지진 않잖아. 세금 존나게 많이 내니까 괜찮다. 근데 그 세금으로 환경 문제를 더 신경 쓸 수 없는 것일까? 되게 많이 쓰네. 이미 지구 망했다고. 그래, 이게 지구 문제로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긴 하지만 진짜 심각하긴 하더라. 최근에 하늘에 구름이 많아진 이유가 뭔지 알아? 여러분 이거 존나 충격적이야. 집중해 지금. 남일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잘 들어요. 자, 지구가 스스로 지금 구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자기 지금 온도를 스스로 낮추려고 구름을 자꾸 띄워요. 지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응? 2050년에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2050년에는 지구의 기온이 2도 올라가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됐어. 자, 뭐 2도 정도 올라가는 게 뭐가 어때서요? 아니 뭐 2도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2도 상승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우리의 목표는 1.5도 상승은 결코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응? 근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도 상승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지구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 그 지점이 가버리기 때문에 진짜 심각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예정이 2050년이었는데 2040년까지 20년 이내에 1.5도를 넘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요. 이게 지금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거야, 지구의 수명이.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코트 선생님 말씀하시죠. 지구의 온도가 2도가 올라가는 것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좆되는 겁니다. 알려드릴게요. 1.5도 상승만 해도 북극의 빙하가 여름철엔 전부 다 녹아버립니다. 예. 그리고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가 죽으면서 90%의 산호가 죽어요. 산호가 뭐예요? 산호. 바다에 있는 그 먹는 거 이제 바다에 있는 예? 채소들. 그게 뭐야? 산호가? 네. 맞아요. 바다 채소. 어. 맞잖아. 어. 미역. 맞아요. 바다 채소. 예. 네. 그다음에 그다음 개바보들아 아니시오 비유. 그럼 에어컨 틀고 지구 온도 낮추면 되잖아. 저런 멍청이 똥대가리 새끼가 있어요. 우리들이 트는 에어컨은 크게 탄소에 막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예? 탄소 줄여야 되는 새끼들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 새끼예요. 예? 아니 전용기를 1년에 170번 띄어가지고 예? 보통 1인이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써야 되는 그걸 가지고 예? 8,293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잖아요. 공장 수준이야, 공장 수준. 다시. 그래서 산호가 죽어요. 산호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 해양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야. 어? 무너지는 거라고.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산불, 가뭄, 폭우 지금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발생해요. 계속 끊임없이. 이게 2도 상승 시의 일이 아니고요. 2도보다 0.5도 적은 1.5도 상승 시의 시나리오예요. 자, 1.5도까지 0.43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산소가 바다에서 산소를 만들어 주는데 산소 없어지면 해양 생물 멸종임. 맞아요. 어떤 미래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우리 환경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존나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도 존나 모순인 건 우린 현대 사회의 그 혜택을 못 받을지도 몰라요. 지구를 생각한다면 핸드폰도 쓰지 말아야 되고 뭐 인터넷 뭐 진짜 이런 것들을 아예 쓰면 안 돼. 냉장고니 뭐니 우리는 다시 원시로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구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인간 입장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차도 못 타. 기후 변화를 막으려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계속 탄소를 배출하는 거지.
안타까워. 난 이런 그 현실이. 차라리, 그러니까 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어? 또 만들어 외계인의 힘을 빌려야지. 외계인들은 절대 우리 도와주지 않아. 우린 실패한 실험체라니까. 몇 번 얘기해. 이 인간이라고 불리우는 휴먼의 시나리오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 외계인들이 또 실험을 하겠지. 지구 내에서 태양이랑 지구랑 또는 좀 더 이제 멀리 떨쳐놓고 그 다음에 서버 초기화하듯이 그 지구 보호해주는 그 막 뭐지 그거? 오존층. 오존층 다시 복구해놓겠지. 타노스처럼 지구 인구 반을 없애면 해결. 지구 인구 반 없애면 해결 딱 되긴 하는데 그게 또 저기는 아니야. 왜냐면 어쨌건 계속 지구도 지구 내에서 인간들은 이렇게 나 빵꾸끼듯이 계속 또 사람을 만들어 내겠지. 아 진짜 큰일 났네요. 넘어갑시다.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는 중국의 소식이 막으려면 세계 단일 정부 구성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제해야. 전 세계 민폐. 중국의 20톤 로켓 잔해가 내일 지구에 떨어진다. 중국이 우주 정거장을 이송하기 위해서 발사한 837톤급의 대형 우수 발사체 창정 5B호가 오는 31일에 지구에 추락한다. 시간은 새벽에. 이때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 경고다. 우리에 관해서 언급하지 마라. 마지막이다. 정부가 예측한 로켓의 추락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쯤. 추락 지점은 북위 41도에서 남위 41.5도 범위인데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이 된다고. 이거 만약에 중국에서 이렇게 그 로켓 잔해가 우리나라 같은데 저 어디 떨어져가고 잘못 사람이 맞아갖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은 중국이 물어줘야지 뭐. 배상해내야지.